3점을 추가합니다. 이제는 장타가 필요한 에펜스겠죠. 에펜스 선수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형태에서 내공 컨트롤을 참 잘해주죠. 이번에는 시원하게 그래도 한번 팔을 풀어보는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섬세한 옆돌리기. 득점 성공.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섬세하게 노란 공을 굴렸던 레펜스. 지금 같은 옆돌리기에서도 저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네, 스트로크를 하면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네. 가까이 있는 배치에서 사실 실수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이 많은 선수일수록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스트로크가 세심함으로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완벽하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정확한 3 쿠션 라인으로 지금 태워졌는데 다음 공이 조금씩 네, 플리트 하지만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레펜스 선수. 네, 지금 직접 시도는 조금 어려운 배치 대회전으로. 네. 자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나요? 네. 뒤쪽으로 올라오면서 네 각도가 있었네요. 오늘 경기 처음으로 넉점을 만들어 냈는데요, 레펜스. 생각했던 각도보다 상당히 긴 쪽으로 진행을 참 잘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사용도 좋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끝에 올라오는 각도가 크게 만들어진 득점이었죠. 이제는 하이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빨간 공 움직임 최소화시키면서 네. 오늘 경기 레펜스의 첫 장타. 드디어 레펜스 선수도 조금씩 연결이 네. 이제 되고 있어요. 일목적고 하얀 공의 움직임 네. 완벽했는데 이게 뭔가요? 코너에서 저렇게 빠져나갑니다. 저 좁은 틈이 딱 득점이 안 되는 정말 네. 공 한 개 정도의 틈밖에 없었는데 네 아쉽네요.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가면 좀 네. 화가 나요. 많이 화가 났습니다. 큐를 네,